오늘은 고속도로 눈길 빙판길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 먼저 보시죠. 자, 고속도로입니다. 블박차가 1차로 가고 있는데요. 2차로 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네요. 저 앞에 아, 사고 난 차를 보고 브레이크 잡지만 오른쪽으로 아이고 43중 추돌 사고로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사고인데요. 앞에 사고 나 있는 차를 피하면서 단독 사고 나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차 꽝꽝꽝꽝 하는데요. 이럴 때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? 빙판길에서는 차가 미끄러지죠. 따라서 최고 속도의 50%를 감속해야 됩니다.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으면은 뒷차한테 나 사고 났다 조심해라 알려야 돼요. 100m 뒤에 안전삼각대를 놨어야 됩니다. 그러면 저 앞에 사고 났구나 미리부터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조심하죠.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. 또 뒷차는 앞을 잘 보고 속도를 미리 줄이고 빙판길이니까 앞을 제대로 못 본 거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그러죠. 그리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던 거 그 점에 대해서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둘 다 억울할 겁니다. 앞차의 잘못을 30에서 40%까지 볼 수 있고요. 뒷차의 잘못을 60에서 70%까지 볼 수 있습니다.